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을 줄이는 비밀 병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줄이고 면역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 비타민 D만으로는 선생님 부족한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요? 하고 이렇게 걱정스럽게 물어보신다면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주사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인분들한테는 훨씬 더 많이 감염이 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감염률이 적거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발병률이 적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흉선이거든요. 흉선은 뭐냐면은 이 가슴에 있는 면역 조직인데 우리 몸의 뼈에서 골수에서 이 면역 세포를 만들잖아요. 그 만든 면역 세포가 흉선에 가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녀석들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골수에서는 군사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흉선은 특수부대를 만드는 아주 그런 훈련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흉선은 어릴 때는 튼튼한데 20대 이후부터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 흉선이 줄어드니까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노출도 더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론도 있습니다. 사이모신 알파1이란 게 뭐냐면 바로 이 흉선 조직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흉선에서 면역력을 활성화해주는 가장 주된 성분을 사이모신 알파1이라고 보고 그것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이모신 알파1 주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 허가는 백신 접종했을 때 면역력 증가를 허가를 받게 됐고요. 폐혈증 치료에 또는 암 환자들 면역 증강을 위해서 항암 치료할 때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는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들한테 이 부작용을 줄여주기 위한 것들로 허가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항암제와 백신 접종 면역 증가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이모신 알파1 주사를 맞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암 환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꼭 가기 전에 이 사이모신 알파1 주사를 맞고 갔다 와서도 또 맞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젊은 분들이 이 코로나 백신 접종했을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쇼크잖아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면역세포들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와서 쇼크 증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한테 이런 증상이 과도하게 나타나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바로 이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주사가 그런 면역을 조절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걱정이 되거나 하는 분들은 이런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죠. 또 면역 증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의 면역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 효과도 당연히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렸을 때 염증 물질들은 많이 분비하고 면역세포를 억제한다는 이런 논문들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것을 반대적으로 작용하는 게 이 사이모신 알파1이에요. 이 주사를 맞으면 면역세포는 활성화시켜주고 염증 물질들은 줄여주는 효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가지고 우리 면역력을 올렸던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나는 백신을 접종하러 가는데 걱정이 되고 특히 젊은 분들이나 또는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주사를 같이 맞고 가신다면 좀 더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는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고 부작용이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과연 이 주사를 어디 가서 맞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나는 면역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비타민 D만으로는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이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주사를 맞아보고 싶다고 생각할 건데요. 모든 병원에 있는 주사 제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꼭 연락해 보시고 이런 제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병원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암 환자분들이나 이렇게 치료하는 병원들에서는 이 주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꼭 그 병원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 주사제 자체는 급여가 되는 주사는 아니고 비급여 주사예요. 그래서 금액적인 것도 잘 확인해 보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